안녕하십니까. 이 꽃이 엉겅퀴를 닮았는데요. 이게 곤드레입니다. 나물밥 해먹는 곤드레 잘 아시죠? 이 곤드레의 정식 식물명은 고리 엉겅퀴입니다. 곤드레가 엉겅퀴 종류입니다. 오늘은 자색꽃이 아름답게 핀이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한중일 동양 3국에서 모두 중요한 약재로 치는 구기자 나무입니다. 이 구기자는 가지과의 덩굴성 낙엽 관목입니다. 가지과 식물 중에서는 유일한 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보통 개화기가 6월경부터 9월까지인데요. 6, 7월에 폈다가 지금이 10월인데요. 이렇게 가을 늦게 또 피기도 합니다. 이 구기자 나무를 보면은 가을인데도요. 상당히 싱싱합니다. 이게 새로 돋은 순들이고요. 잎도 깨끗합니다. 네, 이 빨갛게 익은 열매가 여름에 달린 것이고요. 이게 가을에 꽃이 피고 새로 맺은 열매입니다. 제가 이 구기자 나무 생태를 관찰해 보니까 한여름에는 잎이 거의 다 떨어졌다가 가을이 돼서 날이 선선해지면 이렇게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술은 뚝뚝 꺾어서 나물로도 좋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나물밥, 볶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열매를 보면은 좀 작아서 그렇지 같은 가지과의 고추 모습을 꼭 빼닮았습니다. 약재로는 빨갛게 익은 것을 말려서 씁니다. 이 구기자 나무는 열매, 뿌리, 잎을 모두 약재로 씁니다. 열매를 구기자, 뿌리 껍질을 지골피, 잎을 구기엽이라고 하고요. 모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열매는 달고 평한 성질이고, 뿌리 껍질은 달고 차며, 잎은 쓰고 달고 시원한 성질이고, 모두 독성은 없습니다. 구기자 나무를 보통 구기자라고 하는데요. 구기자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 하수오와 함께 구기자를 3대 약재로 치고요. 구기자를 차로 다려서 상복하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정력이 왕성해지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면서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져 왔고요. 특히 정력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천리길에서는 구기자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기자 전초에는 함유된 유익 성분들이 수십 가지가 넘어서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구기자 나무 약효를 부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구기자 열매에는 신장을 자양하고 간을 보호해 줍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명목과 윤폐의 작용이 있습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해서 허리와 무릎에 힘이 강해지고 남성의 정액 분비량이 늘어나고 발기부전, 유종을 낫게 하며 임신을 못 시키는 증상을 개선하는 강정의 작용이 탁월합니다. 눈을 밝게 해주며 잠을 잘 자게 하고요. 머리가 일찍 휘어지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조혈 기능이 촉진되며 혈압을 내리고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에 효과가 있고요. 폐 기능도 좋아지는데 폐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이 구기자 열매에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지방간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도 확인되었습니다. 비특이성 면역 증강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인체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서 노화가 억제되고 피부가 젊어지며 만성 위축성 위염 등 염증에도 효력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체 허약증을 개선하는 자양강장, 정력 강화 작용이 뛰어난 약재입니다. 고기자 뿌리 껍질 지골피는 심혈관 계통에 작용해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 있고요, 혈당을 내리게 합니다. 몸이 허약해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열과 식은땀의 효능이 있고요, 폐결핵으로 인한 심한 기침인 해수, 천식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소변 출혈, 토혈, 코피 등 출혈을 먹게 하며 학질 치료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구기자의 구기엽은 암세포 억제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궁 중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능도 있습니다. 이 잎을 차로 다려서 상복하면 암 예방과 임신에 유리하고요,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집니다. 잎은 봄부터 가을까지, 열매는 가을에, 줄기나 뿌리는 가을부터 이른봄까지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에 열매에는 5 내지 15g, 잎은 10g 정도, 줄기와 뿌리 껍질 등은 20 내지 40g의 양으로 수시로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관리에 최고의 약재입니다. 독성이 없는 약재이고요, 각종 질병에는 가감을 해서 복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구기자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더 다양한 효능 있는 약재입니다. 효능 중에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